자, 여기가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그렇네, 광양 딱 써져 있지. 스트릿. 오, 진짜 불고기집 많다. 그치. 우리가 가는 데는 한우 불고기가. 어젯밤에 잠을 설치게 했던 한우? 맞아. 심지어 너 매실장아찌 좋아한다 그랬잖아. 맞아. 매실장아찌랑 같이 싸먹어. 매실과 불고기의 그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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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스티니. 뭐라고요? 데스티니. 아, 데스티니. 아. 다른 데는 가격이 막 2만 원대 넘어가거든? 근데 아, 우리는 비싸네. 거기 사장님이 응. 직접 소를 키우신대. 아, 아 진짜? 네. 그래서 가격도 어. 저렴해. 아, 진짜? 어. 딱 그 20살 초반이 올 수 딱 그래. 좋아, 딱 좋아. 뭐랄까? 가성비 굿, 맛 굿, 그 만족감 굿. 그렇지. 이제 없는 맞아. 그런 여행. 가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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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진짜 맛있겠다. 에이, 매실이랑 먹는데 와 진짜 저거,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었어. 빨리 보여주세요. 여기가 한우가 다른 데는 미리 재워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갈색. 서울식은 너무 많이 샀는데 여기는 굽기 전에 재워가지고 되게 고기가 빨갛대. 아 진짜. 알지 그 고기 하면은 이쁜 색깔. 광양식은 국물이 아,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적셔서 그냥 맞아 맞아. 바로 구워서. 그 저희가 생각하던 그 불고기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대박. 어머 맛있겠다. 저 진짜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반찬이 너무 많다. 그렇지 고기도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진짜.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는 되게 선홍빛이다. 빨간색이구나. 아, 이게 매실 장아찌. 고추장 장아찌는 먹어봤어도 이런 장아찌는 처음 먹어봤는데. 아, 맛있겠다. 진짜 매실, 맛있어요. 매실 장아찌. 아, 매실 장아찌 맛있지. 달콤하면서도 상큼하고. 너무 새콤해. 나 피클 이런 거 말고 이걸로 먹으면 안 돼? 대박이지. 그게 소화에 되게 도움이 되고. 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설레는 순간. 자, 유정 씨 몸이 말립니다, 이제. 말립니다, 이제. 말려요. 그래서 이거 몸이 빨려있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먹어. 아! 오! 아! 역시 리액션. 이모님, 이모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 친구들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왜 사람들이 광양이 왜 불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같아. 어. 뭔가 안 먹고 가면은 광양에 온 이유가. 저희 고기가 약간 얇아서 육즙 같은 게 없을 줄 알았어, 별로. 근데 육즙이 나와. 오, 되게 쫄깃쫄깃해.